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김포시는 11월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 문화, 전시시설, 도서관과 경로당, 청소년시설을 폐쇄하고 운영을 중단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확진자 일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 속에 큰 확산 없이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김포시는 지난 18일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고 이어 오늘 밤 자정부터 무기한으로 긴급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제외한 관내 모든 공공시설의 폐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포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비상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고통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연말이 최대 분수령입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과 고통이 크시겠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방역당국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